안녕하세요. PG 클래스의 이병옥입니다. 옥스윙 2021 개념 파괴 레슨 시간입니다. 골프 레슨은 이병옥 골프학교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 네, 오늘의 주제는요. 바로 정말 많이 듣는 단어, 바로 레깅 파괴학입니다. 레깅. 레깅이라는 건 우리가 이 딱 꺾여 있는 무슨 뭐 우리 제트렉 해서 이 쭉 끝까지 끌려오는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코킹을 해서 이 꺾인 부분을 그대로 밑에까지 끌고 내려와야 된다. 그래서 어떤 동작을 해요? 힙 돌리면서 탁 막 이런 동작을 시키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이거 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레깅의 동작은요. 오늘 어떤 그 샤프트 라인이다, 팔 라인이다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이 골프는 뭐라고 그랬죠? 딜리버리라고 그랬죠. 이 작대기를 가지고 앞에 있는 고객분에게 이렇게 해서 어유 잘 받으셨는지 보겠습니다 하는 게 골프라고 그랬죠. 그래서 가장 고객이 받고 싶은 느낌이 어떤 건지를 분석을 해서 그대로 딜리버리를 해 드리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팍 던져 드리는 게 고객이 기분이 좋을까요?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던져 드리는 게 기분이 좋을까요? 그리고 작대기로 이렇게 해서 고객분에게 보내드리는 게 고객분이 기분이 좋을까요? 아니면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받으십시오라고 해서 보내드리는 게 고객분이 기분이 좋을까요? 당연히 후자겠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골프 좀 치자고요. 이제 스윙하지 말고 골프 좀 치자고요 라고 하면서 제가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죠. 골프를 치자고 했어요. 골프는 어떠한 스윙 형태건 뭐 샤프트 라인이건 팔 라인이건 간에 결국에는 그쪽으로 보내드리려고 하는 이러한 몸부림이 골프라고 그랬잖아요. 의지 스윙. 내가 의지를 가지고 그쪽으로 보내려고 하는 생각. 그게 골프라고 그랬잖아요. 딜리버리라고.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팍 해서 던지는 동작과 이렇게 해서 던져드리는 동작. 공을 놓는 포인트가 같나요? 다르나요? 완전 다르죠. 여러분들이 공을 때리려고 하면 여기서부터 눈이 커지면서 이렇게 내려오는 동작, 공이 목표가 되면 여러분들은 레깅을 아무리 이 연습을 해도요 절대로 고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당연히 쭉 펴는 동작이 오히려 훨씬 더 자연스러운 동작이에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공이 목표니까 빡 할 때 이렇게 펴지는 게 자연스러운 동작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의 목표가 앞에 있는 고객분이라면 여기서 빡 한다고요? 아니죠. 이렇게 보내드릴 거예요. 이쪽에서 이렇게 보내드릴 거예요. 최대한 여기서 놔드릴 거예요. 빡 놓는 게 여기서 놔드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스윙을 샤프트 라인이건 아무튼 뭐 팔 라인이건 이러한 스윙이 만들어졌다면 그 스윙을 토대로 해서 제가 타겟을 보고 그쪽으로 보내드리려는 노력을 해라 라고 하면 스윙이 여기까지 와서 여기서 손목을 마지막에 털어주면서 그쪽으로 보내주려는 동작을 취해주게 됩니다. 이해 되셨어요? 채를 제가 이 다음 레슨 때 이제 또 개념 파괴를 클럽을 던진다고? 클럽을 던지라고? 아 참 그거에 대해서 또 개념 파괴를 드릴 건데 자 보세요. 지금은 레깅이에요. 여기에서 끌고 내려와가지고 빡 치는 이런 동작을 하는 게 골프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저쪽에 있는 목표에 계신 고객분들께 공을 드릴까라고 한다면 최대한 여러분들이 가지고 와서 이렇게 드리게 돼 있다니까. 발상의 전환만 하고 그 다음에 의지를 그쪽으로 바꾸면 의지를 공을 빡 패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보내준다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레깅이라는 거를 가지고 와서 소위 말하는 저는 레깅이란 말도 진짜 싫어해. 저는 레깅이란 말을 되게 싫어하고 끌고 내려오는 것도 되게 싫어. 아니 여기서 이렇게 던질 건데 어떻게 안 끌고 내려와? 어떻게 안 끌고 내려와요? 또 공을 때리려는 게 아니라 아 저쪽으로 보내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한다고 하면 여기에서 어떻게 안 나오냐고요. 보내드릴 건데 여기서 어떻게 이렇게 치냐고요. 공만 때리려고 하니까 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되게 정상이라니까요. 공을 때리려고 하니까 펴지는 동작은 지극히 정상이죠.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 이걸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몸이 느꼈던 이 생활 속의 습관에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한테 줄 때 받아! 이렇게 안 하잖아요. 아이고 잘했네 이런 식이잖아요. 그러면 공을 칠 때도 내가 가지고 있는 스윙이 만약에 샤프트 라인 이런 식으로 보내주려고 노력을 하게 되면 소위 말하는 딜레이 히팅도 되고, 아 그쪽으로 보내야 되는데 어떻게 일찍 쳐? 생각만 바꾸자는 거예요. 자꾸 기술로 익히지 말고 내 의도와 의지로 바꾸자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레깅 하지 마세요. 레깅이라는 거 생각도 하지 마세요. 골프를 생각을 하세요. 스윙 속에 이러한 생각할 필요 없는 동작 때문에 여러분들 고생하지 마시고요. 그냥 그쪽으로 던지려고 노력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 공을 던질 때 이렇게 던지는 거 하고 이렇게 던져드리는 거 하고 어떤 게 더 기분이 좋아요? 당연히 언더핸드, 밑에서 위로 던지는 게 훨씬 기분이 좋죠? 여러분이 들고 있는 거는 던져드리기 위한 도구일 뿐이에요. 멋있게 치려고 하지 말고 여기에서 타겟을 보고 그쪽으로 보내주려고 노력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최대한 와서 마지막에 그쪽으로 보내려는 동작을 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생활 속에서 그 동작을 찾아보자고요. 끌고 내려오는 거 여러분 거 되지도 않아요. 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이 끌고 내려오는 거는 몸만 나중에 팍 돌리면 그냥 끌려 내려와요. 그런 걸 별도로 연습하시면 안 돼요. 시간 낭비고 에너지 낭비고 되지도 않습니다. 아셨죠? 뭐 85타 미만을 친다면 한 번 정도 연습해 봄직하지만 저는 그것도 사실은 반대입니다. 그쪽으로 보내려는 의지. 그쪽으로 보내려고 한 몸이 돌아야 안 돌아요. 돌죠? 근데 여기서 어떻게 빨리 쳐? 여기까지 와서 던져줘야지. 상식적으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짜 뭐 뿌려? 던져? 아이고, 그거에 대해서 개념 파괴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PGA 클래스의 이병욱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골프 레슨은 이병욱 골프학교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